12월 30일 8시 43분 현재 미스터 트롯 2 새로운 전설의 탄생은 누구? 스타 서베이 투표에서 박서진이 1위를 달리고 있다. 탑10 순위는 1위 박서진 87만 5070표, 2위 진해성 60만 510표, 3위 길병민 14만 3820표, 4위 안성훈 12만 1470표, 5위 재하 10만 1490표, 6위 최대성 6만 3690표, 7위 고정우 6만 1680표, 8위 박상훈 5만 9400표, 9위 성리 5만 5110표, 10위 박지현 5만 4360표 등과 같다. 이 투표의 결과는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 후보 선정 및 빅데이터 브랜드 파워랭킹에 반영된다. 이 투표의 결과가 실제 방송에서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스터 트로트가 최고 시청률 21.6%를 기록한 가운데 우승 보추가 합격자의 관심이 쏠린다. 2주 연속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전 채널 최고 시청률을 찍은 미스터 트롯2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흥행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제2의 박서진을 꿈꾸는 리틀 장구, 프린스, 강대성은 남승민의 욜로욜로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필살기인 16나는 장구장단으로 열렬한 환호를 얻은 강대성은 14개의 하트로 예비 합격했다. 제2의 박서진을 꿈꾸는 장구 프린스 강대성 군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보내고 우락트 받지 못하자 안타까움 감추지 못하는 후배 사랑 따뜻한 가수 박서진 화사한 웃음 지으며 후배의 공연을 보는 모습이 정말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가수, 우상이 되고 있는 가수임에도 겸손함과 배려심이 온몸에 장착되어 있는 박스타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후배 양성도 멋지게 잘해낼 가수라고 여겨집니다. 등장하기도 전부터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은 끝판왕 진해성은 한세일의 무정의 세월로 14개의 하트를 획득했다.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으로 힘을 빼고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진해성의 노래에 마스터들도 박수를 보냈다. 미스터 트로트 첫 무대로 이도진이 선보인 곡은 바로 나훈아의 어메.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는 서정적인 가사의 정통 트로트 곡이다. 지난 미스터 트롯1에서 아이돌부다운 밝고 세련된 이도진의 모습을 기억했던 심사위원들의 편견을 제대로 깬 선곡. 지난 시즌보다 더욱 발전한 이도진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하트는 빠르게 올라갔고 오라트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우승부 소속 안성준, 재하, 오주주, 진해성 중 누가 추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